Times. 네, 이번엔 로즈우드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퀴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S67 계속 해볼 건데요. 오늘 미디엄 에이지드, 다음 시간에 헤비 에이지드까지 이제 6, 7, 3개까지 해서 오늘 네. 5넷입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 4번 같이 리뷰해볼 거고요. 네. 시리얼 넘버는 샘 72. 네, 오늘 이제 저기 우리 예전에 오디오를 봐줬었던 벌규가 네. 갤러리로 왔는데 네. 요즘 이제 근황 토크를 하다가 오늘 또 쇠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걸 쇠질이라 그래요? 리프팅, 네. 네. 리프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여기에 또 운동맨이 있죠. 버즈비TV의 대표 운동맨으로 지금 현 PD님, 네, 김현 PD님이랑 이제 교영이가 있는데 네. 현 PD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다른 헬스를 하시다가 이제 보디빌딩식 훈련을 하시다가 파워리프팅으로 전향한 지 이제 뭐 한 1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뭐 우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저기 뭐 마스터즈 뭐 우승 뭐, 40세 이상에서는 뭐 네. 적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마스터즈 나갔을 때 기록이 490이었고 최근에는 이미 이제 3대 500을 돌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우리 이제 버즈비 콘텐츠를 보면 이렇게 우리 사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운동 안 하셨을 때도 마샬 헤드 들고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기골이 장대하고 네. 원래도 뭐 홍대 최홍만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있었고, 정도로 네. 되게 큰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파워리프팅을 하고 나서 갑자기 여기에 막 근육을 장착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3대 500을 넘겼고 교용이는 지금 3대 600을 넘겨서 와, 그 사람이 뭐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원래 운동을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다른 운동들도 계속 깨작깨작 해왔었으니까 저는 이제 헬스는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조금 배웠었거든요. 그때 깔짝하고 이제 십수년을 안 하다가 요즘 이제 제가 수영장을 다니는데 거기에 조그만한 딸려있는 헬스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수영을 안 하는 날에는 가가지고 헬스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오랜만에 또 다시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주변에 이제 협피님도 있고 하니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3대 500이라는 말이 워낙 유행이니까 저도 이제 한번 측정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보면서 깔짝깔짝 준비한 걸로 이제 가서 재봤는데 저는 이제 335가 나왔고 335. 335. 기타리스트의 3대 아닙니까 이거? 335 네. 좋다. 이게 보통 스벤데라고 하더라고요. 스쿼트 벤치 데드 이렇게 해서 네, 스벤데. 네, SBD 335. 기타 모델 같지 않습니까? SBD 335. SBD 335. 네. 예. 335가 나왔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 400 정도를 목표로 이제 달려볼 생각이고 그리고 요즘 벌교는 이제 그 가구를 이제 운반을 하면서 하루에도 계속해서 일하는 와중에 내추럴 스쿼트를 계속해서 네, 그래갖고 뭐 그 역도화를 신었는데도 네. 뭐 무릎 연골이 다 나갔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에 스쿼트 할 때 역도화를 신어보니까 이게 확실히 이거 장비빨이 템빨이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역도화를 신고 일을 하고 있는 네. 내추럴 리프터 벌교와 함께 네. 또 리프팅 얘기를 또 신나게 해봤는데 선생님은 관심 없으신가요? 아직까진 관심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 가혹행위 같아.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네. 파워리프팅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높은 무게를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상이 잦게 오는데 이게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운동이라는 게 건강해지려고 하는 그쵸, 거잖아요. 이렇게 좀. 근데 그러면서 늘 큰 부상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게 이게 과연 이 잘하고 있는지 전제에 맞는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서 늘 오버트레이닝 하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건 그런 건 거죠. 이 기타리스트들도 워낙에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 자세가 안 좋고 자세가 그리고, 안 좋아지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피크 줍다가 네. 허리 나가고 이런 경우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음악을 하는 사람들, 특히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근력을 해놓으면은 이 기타가 이제 중량을 들기 시작하면은 3kg짜리 쳐도 무겁던 사람이 4kg짜리 기타를 들어도 별로 안 무겁게 느껴지고 약간 이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김현이 그래서 깁슨 커스텀만 치는 거야? 아 리프팅인 거야? 기타 리프팅? 야, 그거 한 6kg 되려고? 기타를 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자세 얘기가 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인우 호스트도 좀 나 이제 좀 근육도 붙고 뭐랄까 체지방도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추천드릴 운동이라고 할 수 있나? 추천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발레를 배우십시오. 발레요? 네. 제가 유연성이 없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 네. 그건 다 이제 건강한 몸 그리고 네. 유연성까지 탑재를 네. 하는 거죠. 제가 유연성이 진짜 없어요. 네. 정말. 네.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오, 꽤 많이 되시네요. 네. 저는 이게 다예요? 제 한계거든요. 네. 이상해. 건우님 뭐 다 이상해. 이렇게 해도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아이고 그 다 쭉쭉 가야지. 쭉쭉 가야지. 쭉쭉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유연성이 없고 근력이 없으면 기타를 칠 때 몸 상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예. 아, 뭐 할 때 다 상해요. 근데 저도 사실 F코드 잡고 막 이럴 때 예. 저는 힘들어요. 아, 이게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아. 이제 근력이랑 요령 가지고 하는 거지 유연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 이제 리프팅 좀 하시고 발레를 배우셔서 네. 기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렇죠. 그런 운동을 좀 한번 조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우리 벌교의 무릎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네, 네 오늘 인트로는 네. 아주 72. 쓸데없는 네. 네. 샘72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BDS 335? 예. 네, SBD 335. SBD 335.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샘72 같이 리뷰해 볼게요. 네, 샘72. S67 미디엄 ADD고요. 지난 시간에 뭐 워낙에 점수가 잘 나왔잖아요. 네. 지난 시간 선생님은 롤링 스톤즈. 네, 롤라 픽업의 롤링 스톤즈. 저는 내쉬의 정수에서 84.5가 나왔어요. S67 진짜 점수가 잘 나옵니다. 오늘은 S67 지난 시간과 동일한 미디엄 ADD인데 아틱 화이트입니다. 아틱 화이트. 오, 이거 화이트도 이뻐요.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빈티지 화이트. 빈티지 화이트. 네. 옐로우죠, 옐로우. 네. 지난 시간에 옐로우고 예. 이번 시간에는 극지방 흰색, 예. 극백입니다. 극백. 극백. 네, 아틱 화이트, 로즈우드 모델. 남극 화이트. 남극 화이트, 북극 화이트. 네, 아틱 화이트입니다. 375만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은 99cm. 무게는 3.47kg. 두께는 44+1mm. 12프레트 뒷둘레는 77mm입니다. 엘더바디에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넥은 메이플 미디엄 C쉐입 넥입니다. 네. 헤드머신은 곧도 빈티지 헤드머신이 사용되어 있고요. 터스크너트 41.3mm 너비, 지판은 로즈우드에 공률반지름 253mm,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6105 21프렛까지 있습니다. 오. 롤라 픽업 세트고요. 넥과 미들에 롤라 빈티지 블론드, 브릿지에 롤라 스페셜 S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러 브릿지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 진하죠, 로즈우드. 아, 지난 시간보다 이게 확 차이나네요. 이걸 안 들려드렸어요. 이 톤을 제로로 해볼게요. 오, 로즈우드의 두툼함에 이제 음원 톤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효과가 있네요. 어, 다 들려요. 아, 이게 좋다. 샬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CM800이고요. 좋습니다. 좋다. 하이 플랫? 탱글탱글하니까 허스키도 좀 쪘고요. 네. 이게 조합이 참 좋네요. 좋습니다. 네. 듀얼리스트를 한번 넣어갖고 로즈우드의 좀 생생한 맛으로.
드라이브가 이상하게 잘 먹어. 메이플처럼 잘 먹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잘 먹습니다. 레드 라이브요. 이건 이거대로 좋고 저건 저거대로 좋고 마샬 게인이고요. 시원해. 개인이 은근히 하이게인이에요. 지금 메시들이. 예. 반주에다가 탁 해서 좋습니다. 블루스로 한번 가볼게요. 예. Oh, 잘 들어왔습니다. 기타가 잘 났어요 아주. 메이플의 로즈우드 바로 네. 이어서 들으니까 또 이제 또 매력도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네. 선생님은 둘 중 하나를 준다면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메이플이죠. 메이플. 저도 메이플입니다.
이거 네. 이거 참 뭐랄까 선명하고 선명도가 네. 어 좋네요. 두툼한 선명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부터 한번 한 줄 평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롤링스톤즈 시작했는데요. 내쉬 4K 되겠습니다. 내쉬 4K 예. 알겠습니다. 선명해서 좋았어요. 해상도 좋았어요. 저는 이제 그 좀 더 두툼해진 그런 것들이 뭔가 그 아이템들을 현질한 느낌이 들어요. 갑옷 같은 거 더 네, 사가지고 더, 장착하고 뭐 속도 강화 장 네, 뭐 강화 장화 같은 네. 거 사고 뭐 검도 좋은 거 하나 네, 사고 이렇게 해서 네, 좀 그 같은 캐릭터인데도 좀 든든하게 템을 장착해가지고 퍼포먼스를 높여주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아, 현질 내쉬 이렇게 현질 내쉬 네, 이렇게 들어 이거는 좀 현질 하셔도. 요새 기타 값에 뭐 아까 무통 기타가 7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뭐 1,000만 원짜리도 많습니다. 이거 저 우리 멋들어진 저 하드쉘하고 이거 탁 갖고 가면 좋습니다. 아,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마치 현질한 것 같다. 캐시템을 장착한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렸지만 메이플의 이거랑 가격이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두툼하고 재료가 많은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즈 들어가는 게 되게 뭐랄까 아, 이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뭐 개이득인. 뭐 하나 더 있는 것 같고. 어, 네. 그런 느낌. 오히려 가성비가 좋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 네. 예.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 바로 스쿼드 돌려볼게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짠.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예. 총점 84.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3, 83.5. 지난 시간에 84.5에서 1점 내려갔습니다. 역시 둘 다 메이플을 가져가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만큼 네. 네. 이쪽이 조금 더 네. 점수가 살짝 모자라게 나왔네요. 네. 주는 사람은 뭐 생각도 안 하는데 주는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네. 저희 먹은 떡만 해도 벌써 몇 가마니는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 생각 안 할 때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헤비에이지 들어갑니다. S67 헤비에이지드 샘73 모델이고요. 이번에는 빈티지 화이트 로즈우드인데 좀 많이 깐 거. 헤비에이지드로 다음 시간에 5뇌쉬까지 가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뇌쉬는 여기까지였고요. 마지막 1시간 남았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